안녕하세요. 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발효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유인균 발효 식초죠. 식초. 그리고 발효 생식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병아리 콩, 뭐 율무, 대두, 잡살, 사과, 고구마, 단호박 뭐 이런 것들을 발효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타 먹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도 있고 그리고 또 청국장 이제 콩을 이제 청국장 유인균을 사용해서 청국장을 만드는 거죠. 청국장에다가 뭐 이제 생강이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2차, 3차 이제 발효해가지고 콩으로 먹기 좋게 이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게 조금 뭐 좀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드신 분들이 또 꾸준하게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먹어보니까 뭐 좀 좋은 것 같아. 뭐 속도 좀 편하고 똥도 좀 잘 나오고 뭐 똥 잘 나오니까 잠은 당연히 좀 잘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은 걸 내가 좀 꾸준하게 먹고 싶은데 좀 싸게 안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싸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그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의 애로점을 오늘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점 좀 싸게 줘. 이걸 제가 이제 제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다 그러면 오늘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뭘 이렇게 발효 식초나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단가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최대한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 생강식초 하나 만드는데 1년 걸립니다. 이게 이제 생강 술 되는데 한 몇 달 걸리죠. 그다음에 술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5,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이제 날짜를 따진다고 그러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생강식초 하나 만드는데 1년이에요. 아로니아 식초 만드는데 1년입니다. 그리고 뭐 포도식초 그다음에 뭐 저기 뭐 하여간 이런 이제 그 식초들 만드는데 동충하초 식초 이런 것도 뭐 보통 1년 정도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간이 1년이고 그리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초기에 물건을 만들 때 저희들이 제일 작은 양이 1톤입니다. 그래서 사과 식초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사과 한 천 상자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그 접을 내는 거죠. 기계로 이제 접을 내 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넣고 이제 거기다가 종균을 넣어 가지고 이제 사과 몇 달 뒤에는 사과 술이 되고 그다음에 5, 6개월 뒤에는 사과 식초가 됩니다. 그중에서 최고 상품들 제일 좋은 것만 저희들이 판매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1년입니다. 그러면 한 종류 만들었는데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 종에. 그럼 이게 12가지를 만들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죠. 20가지가 되면 5억, 10억 금방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1년 뒤에 이게 판매를 하면 푼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저희들의 애로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은 간단하죠. 아니 그냥 뭐 한번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먹고 싶어. 싸게 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애로점이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뭐 창피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명색이 이제 이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이 대표가 하는 일이 그 제 업무 중에 절반이 동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뭐 이제 뭐 물건 만들 때 이쪽으로 동거하러 다니고 저쪽으로 동거하러 다니고 뭐 제가 어떨 때는 격리 부장인지 뭐 대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람 한 만나면 돈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유인균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사업인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들이 보면 뭐 대부분 다 한 5년 못 버티고 막 그 저 조그만한 이제 이 회사들은 다 문을 닫죠. 다 돈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 업무가 이제 계속 아까처럼 뭐 1년 동안 투자했다가 1년 동안 묵혔다가
때부터 품돈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악순환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한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뭔 모르고 이제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이렇게 딱 꼽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딱 꼽아놓고 몇 달 뒤에 이제 그 돈을 또 찾으려고 보니까 밑에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80원이 붙어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몇 달을 놔뒀는데 이자가 280원밖에 안 줍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꼽아놓은 거는, 은행에다가 놔둔 거는, 물론 입출금 통장이죠. 놔둔 거는 280원밖에 안 줍니다.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들, 발효 식초, 그 다음에 발효콩, 이런 걸 이제 드셔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은행에, 이제 그 280원밖에 이자 안 주는 그 돈을 꼽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네, 그거를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투자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뒤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서류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정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2년 동안 우리한테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투자 금액을 어떻게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하게 되면 저는 그 2년 동안 여러분에게 저희들 제품 이제 발효 식초, 발효 콩, 이런 이제 우리가 만드는 그 제품을 2년 동안 3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30%. 그러면 1,000만 원을 은행에 돈을 넣어놔봤자 이자 몇천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2년을 투자하게 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는 제안을 오늘 여러분한테 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더 상세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제가 물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겠지만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이 3년이나 5년 뒤에 이제 네가 말한 거니까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동영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딱 1년간만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저희 회사죠.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를 하면 저희 회사 제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들 투자 금액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재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받고 그렇게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의사가 이제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 5년 뒤에 그 지켜라 이러면 이제 그때 되면 저희들 이제 회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제 막 퍼주는 제안은 저희들은 하지도 않고 또 당연히 할 이유가 없죠. 그때는 전혀 자금 압박이나 이런 게 저희들 없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 저희들 제가 이제 제안 드린 제품 중에서 이 유인균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유인균입니다. 유인균은 예외됩니다. 이 유인균 판매 가격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저희들 모든 대리점이나 모든 곳에서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한 개 6만 원이죠. 이거는 제가 할인을 해드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대리점하고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균은 아까 30% 할인해서 전혀 이거는 30%는 그냥 10%, 1%도 할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발효식초, 발효콩, 그 다음에 소금, 발효소금, 그 다음에 고추장, 전부 나머지는 여러분과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자, 이 좀 쪽팔립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말하고 나니까,
후련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